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새만금 예산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변인은 오늘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과 2017년 유치된 잼버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 등을 찾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